오늘 내일을 여는 역사 대단히 주최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집 좌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담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를 오늘 맡아주실 대전대학교 도우면회 교수님입니다. 오늘 좌담을 맡아주실 3.1운동 기념사업회 이정은 회장님이십니다. 춘천교육대학교 김정인 교수님입니다. 연세대학교 이태훈 교수님입니다. 그럼 바로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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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는 오늘 참 포근한 날씨네요. 겨울치고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연 역사가 그동안 새로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많은 그 잡지 그동안 여러 수백 회 호를 이제 발간해 왔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그 중요한 그 기념일을 기해서 좌담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포맷을 도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는 강만일 교수님 모시고 토론을 좀 토크서 비슷하게 했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좌담을 하나 가지게 됐습니다. 3.1운동은 사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도 다른 나라에는 유례가 없을 만큼 아주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서의 평화와 민주, 평등 이런 정신을 외쳤다는 점에서 세계사에 비춰볼 때에도 상당히 특이하고도 대단한 운동으로 자리매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이제 10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의 세세한 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제 36년 동안은 3.1운동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운 훗대이생징, 불원선인이죠. 독립운동과 마찬가지로 엄혹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3.1운동에 대한 기념과 연구는 해방된 이후에나 가능했던 것이고 그나마 그것도 해방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친일협력자들이 많은 권력을 장악해왔던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특정한 측면만 부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알려져 있는 교과서적인 사실들 말고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사실들은 대부분 1970년대까지의 한국사 연구 성과에 의거해서 쓰여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 2000년대까지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나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연구를 많이 해오신 세 분을 모시고 좌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좌담을 맡아주신 세 분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첫 번째 계신 이정원 선생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3.1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로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3.1운동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그 뒤에 독립기념관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시다가 최근에는 3.1운동 기념사업 회장을 계속해 오셨던 그런 분이시고요. 그 옆에 가운데 계신 김정인 선생님은 동학농민혁명하면 떠오르는 게 전봉준입니다만 그 뒤에 동학 이름을 선도교로 바꿨죠. 천도교가 진행했던 일제하의 근대민족운동에 관해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주의로 한국 역사를 새로 보기라는 관점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요즘에 아마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계신 이태원 선생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일제와 친일파들의 정치운동에 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친일파들의 정치사상을 연구한 것은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 오늘 3.1운동을 바라볼 때
일본의 관점, 친일파들의 관점도 한번 같이 보는 것이 상당히 유용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대원 선생님은 친일파 문제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한말부터 갑오개혁 이후부터 1920년대까지 한국인들의 정치 사상이 어떻게 변화해가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3.1운동의 바탕 사상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제 1부 상황을 먼저 전개를 하는데요. 토론 진행 방식은 제가 주로 먼저 질문지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역사는 사실 책으로 쓰면은 수십 건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방대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토픽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새로운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걸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서는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이제 밝히시면 되겠고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세 분 사이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대립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어차피 역사 해석은 다양한 것이니까 쟁점이 만약에 생긴다면 조금 더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쟁점이 없으면 그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운동이 그 이전에 한국에 존재했던 수많은 그 대중들의 운동, 민중의 운동 가운데서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는가를 이제 좀 파악해보겠다는,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 한국 역사에는 수많은 밀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학 농민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의병투쟁이 있었고, 그 사이에는 독립협회의 만민공동의 운동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죠. 주로 의병투쟁이나 동학농민혁명은 농촌을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한다면 만민공동회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됐고요. 그런 그 다른 역사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이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측면은 어떤 점일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되신 대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좀 도입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우리 3.1운동 하면 제일 먼저 유관순 누나 이렇게 떠올리는데 또 예컨대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 이렇게 떠올리는 것처럼 또 모든 사건 하면 어떤 아이콘들을 떠올리게 돼 있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또는 그런 것을 과연 특징적인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등등 뭐 여러 가지 자유스럽게 세 분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될지요.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에 삼남밀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선 말기에 동학농민운동도 있었고 근데 3.1운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마도 그 이전의 농민운동은 신분제 하에서 그 어떤 억눌린 계층으로서 이제 지배적인 질서에 대한 항거 뭐 이런 성격의 것이라면 물론 3.1운동도 일제의 어떤 지배에 대한 항거이긴 하지만 그 만민공동회 단계에서의 그 비로소 이제 대중운동 대중의 스타 이런 것이 있었다면 3.1운동은 그와 비슷한 대중의 운동인데 스타가 없는 운동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3.1운동에 뭐 시위를 준비하고 대표자로 나섰다고 하는 민족 대표들은 운동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운동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앞날을 예측하기가 거의 그 안개 속에 있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3.1운동이 어마무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다 어떤 대중을 이끄는 어떤 지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들이 각성된 개개인들이 스스로 운동을 주도하고 그 이끌어 나가고 연대하고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 그런 점에서 독특한 것이고 이전의 운동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중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네.
예, 저는 그 공간이라는 관점과 인간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으로 보자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 중에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딱 3.1운동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두가 시위를 한 거는 3.1운동의 역사상 처음이죠. 동학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산된 겁니다. 예, 북부지방으로부터 출발해서 중남부로 이렇게 밀란이나 뭐든 이렇게 확산된 적이 없는데 이 또한 이제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사실 3.1운동은 역사상 처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시에서 시작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런 전국적인 현상이었다는 점,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산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아마 이게 북쪽이 이니셔티브를 지고 주도권을 갖고서 출발했던 거의 유일한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보자면 일단은 누구나 참여하고 조직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누구나에는 신분 해방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학에서만 해도 동학농민 전쟁 당시에만 해도 양반들이 민군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 그 농민군과 이제 싸웠는데 그런 일이 없이 예, 신분 해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 누구나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 등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학생이죠. 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진 그 학생이 운동 세력으로서 등장한 건 3.1운동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강조하지만 특히 여학생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예. 그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천도교와 같은 새로운 종교 세력도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간 사람 말고도 문화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위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만세 시위라는 게 역사상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에서는 공간이나 사람이나 문화적인 요소를 봤을 때 만세 시위 플러스 태극기, 애국가 이런 것들도 당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사람,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3.1운동은 이전의 운동과 전혀 다르다라는 점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하니까 이런 게 안 좋군요. 앞에서 딱 얘기를 하셔서 저는 뭐 특별히 이렇게 없어 같긴 한데 뭐 두 분 말씀이 뭐 전체적으로 3.1운동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대략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조금만 뭐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까 대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인민이 정치 주체로서 확실히 자리 잡게 되는 게 3.1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말 계몽운동 시기를 보면, 만민공동에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말로는 이제 민권 정치를 갖다 얘기하고, 인민이 중심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운동을 갖다가 주도해간 사람들은 새로운 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선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몽 지식인들이 주도를 해왔고 인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 인민을 설득하고 계몽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만민공동회 같은 경우도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 이른바 계몽 지식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을 때 굉장히 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중이 등장하고 인민이 정치 전면에 이제 등장 시작한 한 말인데 그런 인민이 실제로 정치 이 운동의 중심이 되고 오히려 지식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민이 정책 요구와 에너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게 3.1운동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송진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조선민족은 두 번 태어났는데 3.1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민족으로서 태어나게 됐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주체로서의 민중이라고 하는 또 주체로서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3.1운동을 통해서 발견되었고 스스로도 그것을 갖다가 자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그러한 인민이 정치에 전면에 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자 민족운동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다 점잖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가 다 사실 논쟁하려면 논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에 이태원 선생님이 정치적으로 어떤 새로운 각성을 했을까를 좀 말씀해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좀 일단 겸손하시게 말씀을 다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더 심화시키기 전에
3.1운동이 전민족적, 전계층적, 전지역적, 전국적 이렇게 전자가 많이 붙는데 그 양상을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양상들, 일반인들 잘 모르는 양상들을 우리 여부자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컨대 양반과 상민이 같이 시위를 하면서도 따로따로 한다든지 뭐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 시위를 먼저 시작했음에도 하고 다 가만히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전국적 전계층적 시위가 어떤 양상이었는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국적이라는 양상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는 전계층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양반도 시위, 과거에 유생들도 시위에 등장하고 면장, 이장 이런 분들도 시위에 등등 깔끔 쓸려 들어갔고 경관들도 순사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뭔가 새로운 양상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새로운 양상들을 몇 가지 그 토픽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질문이 하고 싶네요. 3.1운동은 중앙에서 일사불란하게 조직화하고 지시한 대로 통제해가지고 이끌고 간 그런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전국의 시위를 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시위 발생 양상을 보면은 그 당시에 전국이 13도였지 않습니까? 그 13도의 전개 양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세 군데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나머지 각각 다르게 나타나가지고 10개의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예를 들면은 평안남도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 안에 거의 운동이 끝나버립니다. 처음에 아주 어마어마한 포르테라고 합니까? 강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일 지나면 거의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서는 처음엔 약하게 일어났다가 나중에 한 넷째 주, 다섯째 주에 가서 강하게 일어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강하게 일어나는 데도 있고 양상이 각각 달라가지고 이거 양상의 패턴을 보면은 13개 도에서 10개의 양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시위가 이 지방에 있는 주민들에게 내맡겨졌기 때문에 그 지방의 상황과 조건과 이런 것에 따라서 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3월 10일 날 이제 평안남도 끝나게 되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3월 10일 날 맹산에서 평안남도 맹산에서 54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사해본 걸로는 그게 제일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단일 시위로는 그게 이제 천도교인들을 모아놓고 3월 7일부터 시위를 하니까 천도교인들 3월 10일 모아놓고 헌병대장이 모아놨다 그중에 주동자를 잡아가니까 천도교인들 비롯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헌병 분교회사에 가서 빼달라고 이제 석방하나 석방하나 요구하니까 이 사람들을 헌병 분교사 안으로 몰아넣고 총을 쏴가지고 54명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런 강경한 그 진압 이런 것들에 막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평양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또 처절했는데 사실 3월 4일날 그 평양 바로 옆에 있는 강서 저는 사실 이 모락 이 강서에서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모락 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어떻게 시위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끝이 굉장히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건데 조진탁이라고 하는 분이 평양 시위를 2월 28일에 갔다가 3월 시위를 목격을 하고 독립선을 가지고 동네에 와서 동네 이제 주변에 있는 장로님이거든요. 주변에 교회가 또 다닥다닥 붙어서 한 4개가 있었어요. 4개 교회 분들과 이제 의논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시위를 하자. 그리고 3월 4일을 정했는데 그 전에 발각이 됐어요. 한 교회 하나, 교회 한 곳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3월 4일에 시위를 하다가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아, 그냥 뭐 이유는 정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설명할 거지만, 아, 시위하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잡힌 사람들 찾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교소로 막 달려가다가 헌병들이 3명이 있었는데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저는 헌병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면 1,000명이 막 달려오는데 우리 3명밖에 없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총을 쐈어요. 근데 사람들은 도망을 간 게 아니고 헌병한테 달려들었죠. 그래서 헌병들이 3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평양에서 자기가 본 시위는 그냥 그런 시위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시위하고 뭐 경찰하고 이제 헌병하고 나오니까 이제 해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자기도 동행했는데 헌병이 총을 쐈고 그 다음에
두드려 패고 그래서 다들 도망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진탁은 원산으로 갔다가 일정한테 잡혀서 와서 사형당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 그때 한 19명 죽었을 텐데 그 헌병도 죽었지만 사람도 19명 가까이 죽었으니까 그 동네가 이제 난리가 났고 형제가 죽은 집도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진탁은 그러니까 주동자도 아니고 좀 와가지고 하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 사형당하고 남을 도망갔는데 가장 그런 건 지소균이라는 사람이 33년인가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잡혀요. 만주로 도망갔다가 공소시효를 몇 개월 남겨두고 그래서 돌아와서 13년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 했으면 해방 후에 나왔을 겁니다. 해방 중. 그러니까 그 지역의 비극을 보면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건 누구나 그냥 뭐 평화시위를 보고 와서 아 우리 동네에서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명이 죽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옥사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극이 되는 거죠. 네. 이 비극을 과연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소식에도 계속 확산이 되긴 한 거죠. 근데 평안남도는 정말 초기에 이렇게 많이 죽으면서 유축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확산이 되고 사실 중남부로 넘어간 건 3월 중순 이후에 중남부에 확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유관순으로 유명한 아우네 장터도 4월 1일이거든요. 19명 죽었는데 거기서도 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 가면서 이 나중에 이제 3월 말이 되면 그 평안남도도 뭐 그렇지만 특히 평안북도 쪽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위가 일어난 게 우리 이정원 선생 연구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고 전국적으로 50군데 이상에서 네, 늘 매일 시위가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사실 3.1운동하면 촛불을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10월부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였잖아요. 똑같이 3.1운동도 그냥 3개월 가까이 두 달 넘게라고 보통 우리가 평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처음부터 고조기가 있고 고조기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횟수가 줄어드는 이런 어떤 전형적인 그 어떤 코스를 가는데 그 절정은 3월 말이었다는 점. 그래서 제발 그 3월 1일날 만세 시위 재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다 3월 1일 한 걸로 오해하잖아요, 사실은. 예. 3월 1일날 한 데는 딱 7군데입니다. 네, 그러면 3월 1일에 서울에서 하고 3월 10일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각자 지역마다 일어난 데서 하면 되겠네요. 그럼 한, 예, 예 그렇죠.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 교수님 조금 더 언급하시면서 네, 그 병천에서 횃불 그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병천 시위가 4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 횃불 시위를 이제 뭐 청년회 하고 이렇게 하는데 4월 1일을 하니까 아무런 매스컴에서도 다루지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6월 28일날 한다고 그럽니다. 네, 6월 28일은 매스컴이 주목을 하니까요. 아, 그렇게. 이 시위는 3월 1일에 일어난 게 아닌데 특히 그 3월 1일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서울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6군데가 다 북한 지역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까먹는 건데 평양 안주 진남포가 평안남도 그 다음에 선천 의주가 평안북도 그 다음에 원산이 함경남도입니다. 사실 남북이 아마 갈라지지 않았으면 그날 동시에 재연 행사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래서 북부지방이 처음에서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게 첫날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 주변은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부지방이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나라 완전히 잊혀졌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군데가 이제 개성에서는 그냥 선언서만 배포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성들이 했습니다. 우리 강주원 목사님이 그냥 숨겨놓은 거를 예, 꺼내가지고 예, 권혜라 선생하고 어윤희 선생이 꺼내가지고 이제 3월에 배포를 했는데 황해도 해주에서는 그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 만세를 부른 다음에 헤어졌습니다. 거리를 안 나오셔가지고 역사에서는 3월 1일 만세 시위가 안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근데 그 지역도 다 북한 지역입니다. 예. 그런 측면들이 조금 더 부각이 돼서 예, 뭔가 이 그 시위의 특징적인 양상이라는 게 북부지방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하는 점인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평양은 1시 했고요. 서울보다 먼저 했습니다. 서울 2시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약속은 2시예요. 근데 이제 1시 한 이유는 고종 추도식을 통해서 평양에서 모이려고 천도교, 감리교, 기독교가 장로교가 따로 모여가지고 시위를 고종 봉도식이라는 이름의 추모식을 한 다음에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2시 넘어서. 그 다음에 더 일찍 간 데도 있어요. 선천이라는 곳에서는 신성학교라는 곳에서 원래 12시에 기독교 학교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모여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조차도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위 양상의 특징상 첫날에 그 7개 군데에 있었던 7개 도시예요. 또 특징이 다 뭐냐면 김이 독립 선언서를 다 읽었습니다. 3월 1일 날 그 7개 도시에서. 이유는 다 철도역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그냥 잊혀져 가고 있다고 아까 처음에 디테일이 많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3월 1일에 그런 디테일한 상황조차도 잘 안 알려져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이태원 선생님 혹시 그 얘기하실 것 중에 좀 더 추가했으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북부지방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거세게 했을까?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남부지방은 별로 안 일어났거든요. 처음에는 경상도 전라도는 처음에 안 일어났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 파급되기 시작하죠. 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을까? 아마 지금 김정은 위원들은 상당히 좋아할 텐데 북지방의 사람들 어떤 특별한 그 특성이 있었길래 평안도가 황해도 함경도에서 먼저 일어났을까? 그쪽에 주로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동학도 천도교로 개칭한 다음에 포교 대상을 그쪽으로 옮겼다고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정치적 사상의 흐름하고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마조마했습니다. 그 할 얘기는 앞에서 다 하셨는데 저더군다나 저는 제가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싫어했던 사람들 3.1운동.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공부한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그렇긴 한데 그 아무튼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3.1운동하고 좀 거리가 아주 많이 멀었던 사람들이어서 뭘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인데 거기 덧붙여서 아주 어려운 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3.1운동하고 조금 다른 3.1운동을 포함해서 근데 3.1운동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는 게 한말에 최대 그 친일단체였던 일진회라는 단체가 있죠. 뭐 본인들은 100만이 되고 뭐 다른 데서는 뭐 몇만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조선총독부가 돈 준 걸 보면 한 10만원 되는 것 같아요. 해산될 때. 전국에 지혜가 있었는데 일진의 최대 지혜가 있었던 데가 평안도예요. 제일 많았던 게. 그리고 이제 저하고 친한 사람들 일자에 들어와서 뭐 국민협회니 이런 친일정치 운동하던 애들도 지방에 지혜가 있었는데 국민협회가 한 숫자가 한 만에서 한 2만 사이였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절대적인 다수가 있었던 곳이 또 평안도예요. 그러니까 이 서북 지역은 함경도도 좀 거의 포함됩니다만 되게 특이한 곳이에요. 모든 정치적인 액션과 행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분출하게 돼. 그게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던 게 이 평안도 지방인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몇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어떤 정치적 액션을 취하고 정치 운동을 한다. 그것도 몇몇 지식인들이 아니라 다중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들은 상당한 정치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힘은 뭐냐면, 기존의 지배질서라든지 지배체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다 아시다시피 서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사람들 그다음에 경제적 발전 정도 이런 것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선 시기 같은 경우에 홀대받아왔던 것들이죠. 그리고 오히려 조선이라는 국가가 해체되고 하는 점들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새롭게 어떤 정치적인 활로를 열어가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려고 하는 꿈이 상당히 컸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빨리 수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학 같은 경우에도 늦었지만 빠르게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반항심이라든지 그것을 넘어서야겠다라고 하는 그 몇몇 지식인들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에너지라는 것들이 식민 지배라고 하는 억압에 맞서서 이렇게 대중운동을 갖다가 활발하게 진행하셨던 중요한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부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정현 선생님 계셔서 이런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일진회 공부하면서 보니까 지금 연구가 좀 잘 안 되는 분야인데 1894년에 농민전쟁이 시작되고 진압되고 나서 1904년 대한제국이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잃어가는 시점 그 10년 동안 동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동에서 어떤 일을 당하면서 살았을까? 이제 이런 게 고민이 될 필요가 있어요. 동학농민전쟁에서 중심을 맡았던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관이 탄압이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인 탄압과 억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동학농민전쟁이 참여했었던 동학도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 빨간 딱지가 됐던 거예요. 옛날에 80년대 빨갱이라고 얘기했듯이. 심지어는 제가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재산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억울해서 이제 동아학교도 했던 사람인데 재산을 뺏겨가지고 이제 소송이 걸린 거죠. 관에 가가지고 억울하다. 왜 저 사람이 내 땅한테 이렇게 마음대로 힘 있다고 뺏어가느냐. 돌려달라라고 했더니 그 고을 수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학도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동학도는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요새 식으로 얘기하자면 비국민이 되는 거죠. 비국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억압을 받았을 때 굳이 관이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불온 세력으로 이렇게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그 동네에 살 수가 있었을까?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이동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상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했겠죠. 그게 어떻게 보자면 1910년대 남쪽 지역에서 농민운동이 3.1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웠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지금 원주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원주 지역에를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원주 지역은 을미위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885년도 을미위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민위병까지 세 차례 의병전쟁이 다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의병전쟁이 중심지였는데 일제에는 민족운동이 거의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고 1940년쯤에 경찰서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그 자료를 발굴했는데 차마 발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줄에 뭘로 시작하냐면 도내 유일이 청정지역이라고 나와요. 네, 경찰 자료에. 뿌리가 뽑힌 거죠. 어떻게 보자면. 남쪽 지방은 한말일자로 넘어온 과정들 속에서 이 민중운동이라는 것들이 억압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에너지가 상당 부분 소실됐었던 거 아닌가. 반대로 이미 정치적, 사회적인 조건들 속에서 그런 에너지가 축적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러면서 물자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한마디로 발전하고 있었던 평안도 지역에서는 그것들이 3.1운동을 거치면서 정말로 자기 실력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평안도 지역에서는 3.1운동도 그렇고 일제시기 다양한 정치운동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 선생님 좀 더 보충하실 게 있으시죠? 네. 동학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김지아 시인의 정조부 조부가 동학교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전라도 신안인가 함평인가 그쪽에 바닷가에 그 피난해가지고 피신해가지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 너 할아버지는 항상 눈썹에 손을 붙이고 살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인가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그쪽을 답사를 하는데 그곳은 이렇게 딱 어떤 해안가 모퉁이를 돌아가야만이 그 마을이 보이는데 그 모퉁을 딱 돌아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누군가 잡으러 온가 네, 그런 그 시대를 살고 그러다가 이제 그 후손들은 천주교로 많이 이렇게 섬에 들어가고 해서 그 동학계 그 덕질을 숨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3.1운동이 전국화해가는 과정에서 하나 좀 덧붙이면은 3월 12일 날 서울 보신각 앞에서 한 200명, 일제 기록에는 한 200명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했느냐 하면은 문일평 우리
그 역사가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하고 문일평, 그 다음에 기독교 목사인 차상진 목사, 그 다음에 그 유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백관영이라는 저기 대천 그 유림 선비들이 해서 이렇게 모여서 12명이 모여서 시민 등의 장서라고 하기도 하고 애원서라고도 이름을 하는 그 문서를 낭독을 하고 시위를 하는데, 이게 핵심은 뭔가 하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월 2일 날 서울 시내에서 수십만이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5일 날 제2의 또 학생단 시위라고 해서 서울역 앞에서 또 수만 명이 시위를 했거든요. 근데 서울이라고 해서 수만 명의 시위가 계속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3월 5일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들이 이제 3월 10일쯤에 다 휴교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학교 문 닫고 이러니까 시위가 시들시들해지는 거 있죠. 산발적으로 뭐 200명, 400명 이거 일어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며칠이지. 3월 10일 정도 가면서 이 독립운동을 생각하는 이 그룹에서는 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초조감,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3월 12일 날 그분들이 제2의 독립선을 한다고 다시 한번 이 운동에 그 에너지를 넣어서 다시 불러일으키겠다고 해서 했는데 한 200명 모여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일 정도는 잠복기와 같은, 그래서 이게 좀 전국에서 좀 그 3월 10일부터 20일 그 사이에는 이게 좀 잠잠하, 아마 일제는 야 요것들이 이제 끝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3월 한 22, 23일, 25일 가면서 그 여러분들 그 집을 갖다 불태우면은 그것은 불이 꺼진 것 같은데 이렇게 살을 치면 다시 불길이 살아나 버리지 않습니까? 쏙불이. 그런 것처럼 시위가 쏙불이 살아나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퍼져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뭐 종교개통을 통해서 선서를 전달하고 했던 데는 대개 한 3월 10일, 15일 이전에 거의 뭐 보통학교 시위나 이런 걸로서 끝나는데, 이때부터는 이렇게 저기 시골에서 고종 그 국장이 참여한다고 와서 시위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소명 안에다가 선서를 이렇게 감추어가지고 갔던 분들이 야 우리도 해야지, 우리가 안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위를 조직하고 한 시위들이 3월 20일 넘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3월 한 25, 6일부터 해가지고 4월 한 3, 4일까지가 최고 피크에 오르는, 진짜로 일본 관원들을 두려움에 끌게 해가지고 그때 일본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군대도 120군데는 분산 배치했다. 근데 분산 배치하면 급양이나 위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정말로 힘들어서 이렇게 좀 무너지기 직전에 와 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양상이 한 3월 10일까지 확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화한 시위가 크게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말로 힘있고 강한 시위는 그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상해에서 대한민국 비정부 측에서 집계한 결과인데요. 전국에 당시에 군이 220개가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1914년에 310여 개의 군이 220개로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군이, 군 숫자가. 그 220개 군 중에서 9개 군 또는 10개 군만 안 하고 나머지 210개 군에서는 다 발생했다, 시위가. 어떤 형태로든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죠. 서울에서 국장에 참여했다가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꾸역꾸 숨겨가지고 기차 타고 또는 국도 타고 내려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마을 사람들 불러서 뜻 있는 사람들 부르고 친구 부르고 해서 준비해가지고 터트려 나가는 이런 시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 3월 말, 4월 초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지금 학계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3.1운동을 10월까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4월 말까지로 볼 것이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건 좀 이따가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지방에서 그 선언서를 들고 누군가가 낭독을 하고 태극기 흔들었을 때 호응한 지역도 있고 호응하지 않은 지역도 있죠. 왜 사람들은 호응했고 왜 호응하지 않은 사람은 왜 안 했을까? 물론 대부분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서 누군가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했다는 것이 보통 정설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장터에서 했어도 호응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학생이 아니고 그 지역에 유지어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선두에 누군가 해쳤다 하더라도 따라가서 부른 사람들은 왜 따라서 불렀을까? 만세를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데모할 때 따라가면 괜히 피해갈 수도 있는데 괜히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나서지 말라고. 왜 나섰을까? 같이 그 부분이 아무래도 해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보통 집계로 200만 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 전체 중에서 200만 명이면 장지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어린애 빼고 어른 빼고 나이 드신 분 빼면은 거의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는 다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자기가 피해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 엄혹한 헌병 경찰한테 맞을지도 모르는데 왜 했을까? 그래서 어떤 불만이 그들로 하여금 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못 빼게 만들었을까?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그 3.1운동은 언제까지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순서를 바꿔볼까요? 그럼? 바꿔도 꼭 좋은 건 아니고요. 3.1운동 원인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3.1운동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부당통치 포괄성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로 보는 자료가 친세력들의 자료를 보는데 친일파들도 부당통치를 안 좋아해요. 되게 싫어했어요. 몇 명은 뭐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았지만 친일세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3.1운동 나오고 나서 이렇게 쓴 글들을 보고 있으면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뭐냐면 3.1운동 같이 이 무모한 짓을 하지 마라. 그러다 더 큰일 당한다. 그게 하나의 운종은 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통치당국에도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단통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어감 뭐 저기 태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다 억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총체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여기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동등한 조건의 인간인가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식을 느끼게 때리는 거예요. 이건 2등이란 말로 표현한 것보다 더 큰 의미에서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은 같은 동일선상에서의 사회적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여러 차원에서 실감을 했다는 거죠. 아니면 친일파들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돈이 많아서 일본 회사에 주식을 갖다가 대규모로 샀는데 그래서 내가 대주주인데 나는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조선인이기 때문에. 열등한 지적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 일본에서 참여한다는 경영에 참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박영유 같은 경우에는 누구죠? 그 메이지 천황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갔었는데 일본 학국관료들보다 자기 자리가 뒤였다는 거야. 자기가 귀족인데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느냐 그런 불만을 얘기하게 돼요. 근데 친일파들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였으면 그냥 조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간을 겪으면서 이거 지배와 피지배의 차원이 넘어서서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취급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그 차별에 대한 이 생리적인 저항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그게 기본에 이제 깔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거 조선 시기 지배층이든 피지배층이든 어떤 계층이든지 간에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20년대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자면 또 이런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선 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쌓여져 왔던 사회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삶 쪽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모순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축적되어 있었고 폭발하기 직전이었었는데 그때 식민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순 축적이 어떤 원인을 제공한 거는 일제 식민지 지배 이전부터니까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어떤 억압과 착취와 지배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일제 식민 지배 당국이라는 것에 집중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표상화되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요구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사실은 만세를 부르지만 그 만세가 담고 있는 무엇으로부터의 만세인가, 뭐 민족 독립도 있겠지만 그 밖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만세로도 나타났고, 그것을 억압하고 있는 주체 대상으로서 그것이 식민 지배 세력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3.1운동에서 폭발했던 거죠. 그게 폭발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만세에 담겨 있었던 여러 가지 해방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한 자각이라는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과 다양한 형태의 억압구조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지만, 일단 3.1운동이 발생하던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한꺼번에 다 지배당국에 대한 저항으로 모여서 폭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언제까지냐, 그거는 정말 제 전공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참 역설적인데요. 친일파들조차 차별을 느끼면서 분노했다라고 말씀을 우리 친일파 전공자께서 해주시니까 더 확신을 갖게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무단 통치의 포괄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저는 10년대라고 하는, 만약에 20년 뒤나 30년 뒤, 뭐 20년 뒤를 얘기한다면 식민 지배가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하나는 군부가 들어왔잖아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군부랑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치인이 들어온 게 아니고 정치인들, 우리가 좀 급이 높은 식민지잖아요. 일본 내각 소속이 아니고 천황 직속의 식민지거든요. 군부가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부가 들어와서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다 총독이 갖고 있는 이 전제적이고, 요즘 말로 하면 군사독재잖아요. 당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군인이 들어와서 무단으로 통치를 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너무 일본이 적었잖아요. 시위 때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00명이 시위하는데 3명이 있다니까요. 헌병 보조원은도 한국인이야. 그러니까는 그게 사실 일본인들이 3.1운동 때 시위를, 그러니까 일어났던 소식을 들으면 자경단을 만들죠. 세발고리,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기는 다 들고 나와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동네에 한 몇십 명 안 되는 일본인과 수천 명의 한국인이 있는데, 수천 명 중에 정말 백면방 시위를 해도 모든 한국인들이 공포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신년대 그만큼 전국적인 지배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일본이 아직까지 무력을 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지배 시스템을 완성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네, 이게 숫자에서 절대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건 3.1운동 때 우리가 민간인 한 명도 안 죽인 거죠. 일본인 민간인.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정말이냐? 그런데 정말 한 명이 이제 일본인 총에서 쏴줬고, 그 이승엽이라는 우리 지금 일본에서 공부한 친구가 이제 밝혀냈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죠. 민간이 안 죽였다는 건데, 거적적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랬을 때의 그런 상태에서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무단 통치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의 인종차별에 가까운 차별, 예. 그 인종주의적인 차별이라고 이제 성격 지울 수 있는데요. 일본인과 한국인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는 한국인은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줬을 거고, 특히 학생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공부를 해도 순사고밖에 못해, 순사도 못하고. 예. 명백히 요시노 사쿠조라고 하는 일본의 그 도쿄대학 교수가 당시에도 계속 비판한 게,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너무 차별이 심하다. 근데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늘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전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 극심한 차별, 인종주의적인 차별, 일본인과 한국인은 완전히 다른 종족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어떤 그 모멸감, 이런 것들이 그 설령 내가 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한국인이 그런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상당히 사람들한테 분노를 일으킨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한마디 약간 돌려서 얘기하면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만세 시위 했을까? 만세 시위여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렇게 집회를 하면은 앞에서 다 연설을 하고 몇 사람 연설하면 약간 지겹잖아요. 뒤에서 딴짓도 하면서 막 이러는데 이때 방식이 굉장히 게릴라적이에요.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만세삼창을 한다. 태극기를 흔들면 행진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포인트는 행진에 있어요. 사실은 행진하면 시원하게 만세를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동참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게릴라적이면서. 예. 그 앉아서 시위하고 연설 몇 번 하다가 다 잡혀가죠.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이 만세 시위라는 그 시위 방식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울분을 토로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 그 기획자인 이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이 민족 대표들이나 아니면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냐면 기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 촛불 시위 때 보면은 앞에 정치인들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연단에. 단 한 명도 안 세웠습니다. 정말로. 딱 한 명 거기를 집회를 허가해 주신 박원순 시장 한번 올라오셨고요. 지금 열 몇 번도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가 주인인데 그런 어떤 기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위 집회에는 그런 방식들이 좀 힘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방법과 방법 기획력과 그러니까 뭐 시위 방식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 분노의 어떤 시너지 선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이렇게 연결되어서 큰 시위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마지막 시위는 제가 볼 때 그 두 달 넘게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뭐 어느 시위를 마지막 시위를 할까 이런 논문을 썼고 아직 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예, 뭐 한 5월 정도까지 간 걸로 이제 생각이 되지만 정점은 저는 묘한 게 4월 15일날 제안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제안학살 사건 이후에 좀 뭐 학살 사건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당시에 크게 그 4월 중순을 넘어서 상당히 시위 숫자가 현재 줄게 되어 있는데요. 예, 피크를 넘어서면서 예, 정말 4월 이후에 시위들은 산발적이면서 예, 힘을 잃었지만 그 이어갔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만세 시위를 기획, 3.1운동을 기획하고 만세 시위가 일어나고 만세 시위가 잦아드는 시기가 파리 강화회가 열린 시기랑 일치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그만큼 당시에 외외 정세 굉장히 기민했었고 1월 18일에 파리 강화회가 열릴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독립 시위 준비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3월 말이면 예, 중국의 산둥반도가 예, 그 일본으로 넘어가고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이제 그 파리 강화회가 끝나거든요. 그 과정하고 우리 3.1을 같이 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이렇게 세계전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세계사적인 동향과 밀접하게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마지막 시위는 4월 중순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산발적으로 일어난 시위들의 끝을 합의할 수는 있으나 예, 그때부터는 거의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두 달이 넘게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3.1운동을 보면서 이 운동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 상황이 어떤 구도 속에 있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조금 자율적이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촛불시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이런 걸로 보면은 뭐 지난 뭐 87년 이런 60항쟁이라든지 뭐 4.19라든지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한국의 정치는 아주 다이내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그 특징 중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문화적으로 훨씬 더 좀 널널하고 자율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봉건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주가 있고 사무라가 있고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건 공자가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하고 이렇게 항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로 목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그걸로 지금 말싸움을 계속 해가지고 당파를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파 싸움은 안 좋은 것이지만 그만큼 말을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1905년에 그 을사조약, 을사대약을 한 다음에 1906년 통관부가 들어서서 뭐를 하는가 하면 관습 제도 조사하는 것을 합니다. 식민지 지배를 하려고 하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도 제국주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국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다 학문을 장려를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 조사하고 연구하고 축적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 약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와서 지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사 내용을 보면은 좀 놀라운 것이 그 조사에 이르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서양에 발달된 나라에서 있는 지방자치와 비슷한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906년에 당장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365개 정도의 군현을 갖다가 한 220개 정도로 통폐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60개를 220개로 줄이면 뭐 한 70%나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건 우리의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울까지 쳐들어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해요. 그래서 유보시키고 부분적으로 해요. 그리고 1914년에 이걸 그 총독부가 다 안정되고 난 다음에 밀어붙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가 1918년 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6만 8층의 면, 군, 면, 동리를 다 통합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동리는 6만 8천 개 있는 것을 2만 8천 개로 줄입니다. 그 어떻게 이제 막 찢어 밝혀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백 년간 내려온 군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군현의 끈끈한 어떤 향촌의 그 유대감 이런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찢어 밝혀 놓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90% 이상의 그 면 또는 동리가 다 이합집산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향촌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해체시켜서 총독부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수직적으로 도, 군, 면, 동리까지 착 해가지고 하이! 하고 착 지역에 들어가는 이런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일제시대를 한마디로 적된다면 수직구조로의 재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3.1운동은 그 수직구조에 대해서 수평구조의 대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난 것들 교회, 학교,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수직구조 속에서 그래도 숨쉬고 있었던 공간이 학교, 교회, 시장이지 않습니까? 수직구조 대 수평구조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체제 하에서 수직구조 속에서 숨쉬고 있었던 수평구조들이 수평적으로 연대해서 운동을 조직화하고 저항을 해냈다 이런 요소가 하나 있고 그래서 3.1운동은 한국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자율적이고 좀 이렇게 늘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게 있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3.1운동 참여자들의 판결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4천년 문화민족이 어떻게 일본의 노예로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만세를 부르는데 그게 왜 문제란 말이냐?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역사, 자기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부심이 없는 국민들이라면은 그냥 일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꾸벅꾸벅 그렇게 순종하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일제가 잘 일제 사실 1910년대에 굉장히 투사도 많이 하고 우리 새마을운동과 같이 잘 살기 운동을 많이 벌립니다. 그래서 일본 개납도 시키고 무슨 저축도 장려하고 이렇게 식산 장려해가지고 뭐 생산 장려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가 되면서 더 이렇게 향촌의 토호들의 가염주구나 뭐 관리대 가염주구들이 없어지면서 안정되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천년 만 민족인데 어떻게 일본의 노예로 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당연히 해야지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계속됐는가. 예, 조금 있으면 한 2월달쯤 되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3.1운동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개통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3.1운동에 관한 거의 대부분 일본 그 주로 이제 일본 자료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자료를 몽땅 다 데이터베이스 다 넣고 그것을 원문하고 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일제시대 때 나온 5만 분의 1 지도를 다 그 디지털화 해가지고 거기에 일제 그 주재소는 어디 있었고 헌병 주재소는 어디 있었고 경계는 어떻고 철도는 어떻게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걸 통해서 많이 해보려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언제까지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잡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편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919년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대충 봐서 이렇게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4월 말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시가 계속해서 끼어들더라고. 예를 들면 김상옥 의사가 3.1운동에 참여하고 나와서 이 운동을 계속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혁신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뭘 할까 의논해가지고 혁신공보라는 그 지하신문을 만듭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11월 말 12월 초까지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의 한 방편으로서 지하신문을 내는데 그게 12월 11월 말까지 갔다 하면 3.1운동 11월 말까지 계속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1922년 3월 1일 날 서대문 감옥에서 야 오늘 3.1운동 3주년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자 해가지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서대문 감옥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끝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건 좀 농담 같은 얘기죠. 어차피 역사학에서 정의하게 하는 보통 기간을 정하게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연구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지금 일본의 통치 방식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360개 되는 군을 220개 군으로 줄였고 그 군수 자리가 몇 개가 날아갑니까? 140개가 날아갔죠. 그리고 면리가 1000개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2500개로 줄어들었어요. 그 면장, 이장, 부장들 나름대로 힘께나 뻗게 쓰는 사람들 이분들이 다 이제 자기 직함을 날린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마을하고 새로 이 마을을 서로 합치기도 하고 이 마을을 쪼개가지고 딴 데로 붙이기도 하고 이런 5만 가지 그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근대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사실 이때 1914년에 220개 군으로 줄여놓은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사실은 다 1910년대 일본 일제가 들여온 것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해방 이후에 많은 법률가들이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큰 골조를 바꾸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미 30년 이상 그 법률에 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완전히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걸 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에 가면 다른 나라와 다르게 편안한 이유는 같은 시스템을 30년 이상 해방 이전에 겪어왔고 해방 이후에도 그걸 크게 손을 못 대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식민지 근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민지는 식민지인데 일본에 의해서 일본과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진통이 따랐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있었던 기존의 유대관계 네트워크를 다 찢어 박혀가지고 그들의 편의대로
같은 똑같은 면적으로 잘라낸다든지 똑같은 인구로 구성한다든지 등등 그들이 생각하는 서류상에서의 어떤 근대성 이런 걸 맞춰가지고 한 것이 수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데라우찌 마사다스가 초대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1910년부터 1909년부터 3대 통감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총독으로 연결됩니다만은 총독을 1910년 8월부터 1917년까지 총독을 하다가 일본으로 이제 이임하고 가서 수상을 몇 년 하다가 1918년에 이임한 다음에 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다가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는 상당히 큰 쇼크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조선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런 데 저렇게 봉기를 하다니 이런 식의 뭐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데라우찌는 조선이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요 자기 소유물 자기 어떤 그 재산 일종의 옛날에 왕 같으면은 왕이 자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영토에 대한 영토의 주민에 대한 어떤 그 소유를 하게 되면 또 사랑하게 되죠. 소유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통치가 가져왔던 결과 중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같은 것도 사실은 1915년에 데라우찌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일본의 수많은 도굴범들로부터 한국 조선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식의 근대성이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새로운 조선 사람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장치들, 공동묘지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재산 제도라든지 또 회사령이라든지 회사를 무조건 신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명이고 근대고 새로운 선진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많은 심리적인 반발 거기다가 조선에 대한 차별과 겹쳐지면서 엄청난 그 반발이 쌓여왔었다. 그리고 아까 이태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후기부터 쌓여왔던 구조가 해결되지 않고 일제에 의해서 잠정 봉합된 상태가 10년 넘은 것이다. 이런 식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의 그 통치 중에서 무단 통치 또는 경제적 수탈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났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지금 수탈에선 별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보통 우리가 3.1운동 하면은 투지도석 또는 회사령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30년 동안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토지조사업이 그렇게 전국적인 토지 수탈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연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회사령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실 또는 뭐 이정훈 선생님은 또 3.1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전에 그 전전도 1918년에 쌀소동이라든지 뭐 감기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말씀 안 하시네요. 혹시 더 보완하실 것 없으신가요? 세 분 중 원인이라든지 통치 방식이라는 게 대해서. 일본 쪽 얘기할 때 제가 조금 더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폭력적인 통치 방식이 강한 통치는 아니라는 게 데라우찌 시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강력한 지배체제와 강력한 통치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식민 지배 대상이 되는 인민과 사회를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느냐 그 힘의 정도가 이 지배 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데라우찌 통치 시기는 폭력적이긴 했는데 그렇게 지배를 강하게 장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조선주체하고 헌병대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죠.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장문의 보고서를 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했다는 거. 그 다음에 통치를 갖다가 보조해야 될 세력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3.1운동 일어났었을 때 정무총감이었던 야마가타 이사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유명한 일본 이 군부의 원로인 야마가타인 아들인데 양자죠. 양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무관중심이 총독들이 통치가 갖고 있었던 한계가 뭐냐면
지배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장악할 것인가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았대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한마을에 광범하게 활용되었던 헌병 보조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줄었대 되는 거예요. 그 줄어든 그러니까 지배의 세밀한 부분이 줄어든 걸 갖다가 폭력적인 부분을 해서 그걸 대치를 한 거죠. 어떻게 보자면. 근데 그러면 벼락지라고 해서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느냐.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도면 선생님 제일 잘 아실 텐데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조선을 향후 조선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고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군을 중심으로 한 군부에서는 빨리 병합해야 된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끌고 있느냐. 그 조선을 갖다가 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복잡해지고 있다. 문제가 복잡해지기 전에 빨리 병합해서 마무리를 짓자라는 입장이었어요. 반면에 이토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병합을 하는 것 자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합을 하려면 그 병합에 필요한 엄청난 인적 물적자를 갖다가 다 될 수가 있겠느냐. 1904년 얼련이 끝나고 나섰을 때 일본이 갖고 있었던 부채가 1년 재정이 4배가 국가 부채가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러일런전만 끝나면 모든 게 이렇게 그 회복할 수 뭐가 생길 줄 아는데 전쟁만 이겼다고 할 뿐이지 남은 건 없거든요. 만성적인 이 국가 경기 위기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조선을 당장 식민지 지배하게 되게 됐었을 때 거의 한 1,700만 1,800만 갖다가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축할 사람과 비용이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저항만 더 심해질 뿐이고 오히려 큰 실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예비적인 기간, 보호통치라고 하는 예비기간을 두면서 차근차근히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지배를 완성하는 방향을 가자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계획이 어그러진 거죠. 의병투쟁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군부 쪽에 이게 밀려서 결국은 예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병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자원이 마련되어 있고 통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찍 병합을 하고 병합을 주던 육군이 조선을 통치하게 됐었을 때 결국은 그 부족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구조 개선 문제가 된다는 거죠. 대략지가 조선을 병합한다고 했었을 때 약속한 게 있어요. 일본 본국 정부에다가 더 이상 돈 갖다 쓰지 않겠다. 재정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긴축 재정을 하는 거예요. 긴축 재정을 하는데 긴축 재정들 속에서 돈이 써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군부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군부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어떤 침략이라든지 아니면 대비를 위해 가지고 조선을 군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목표였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철도를 건설하는 게 있었던 거죠. 철도 건설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다 쓰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적인 행정기구라든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리고 토지조사업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 거죠. 다른 부분에 돈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긴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시스템을 다 제대로 구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컨대 조선인 관리들 같은 경우에도 지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계속적으로 자기 편을 끌어들여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령 지금 이제 지방제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일자리가 줄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본 쪽에서 투입할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 구수들 갖다가 대부분 그냥 써요. 그러나 오래 쓰지 않고 대부분 해초 맞아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지배할 수 있는 자신이 물적 인적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 상황인 거죠. 나중에 3.1운동이 끝나고 나섰을 때 일어났었을 때 일본 쪽에서 스스로 반성했던 게 뭐냐.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걸 총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 일본은 1910년에 조선을 갖다가 강제로 지배를 했지만 그러나 조선을 식민 지배를 할 만한 능력을 갖고 강점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계라는 것들이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평민화가 된 거죠. 그리고 그 한계의 어떤 측면이 폭력성이라는 측면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나타나게 됐던 거 아닌가. 그런 점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20년대 결국 일제 식민 통치 당국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조선을 더 포섭적으로 지배할 것인가. 힘만 가지고 지배할 수가 없다라면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선을 다 지배해갈 것인가라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1910년대 경제 증산, 쌀, 미국 증산 뭐 이런 거 가지고 경제학계에서는
증가했는데 뭐 이렇게 수탈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토지조사 사업에서도 억지로 땅 뺏은 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계적인 연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당사자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령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친일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폐쇄령에 대해서 무지하게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폐쇄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선인만 기업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들도 조선의 기업을 갖다가 만들거나 진출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일본 자본들도 불만이 되게 많았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인 자본가들, 지주들이 농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폐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농에 투자를 할 수 없는 돈들한테 어디로 없애느냐. 기가 막히게 회사 설립은 다 막으면서 은행 설립은 장려를 했어요. 은행을 통해서 다 흡수를 해요. 그 기업을 설립하지 못하니까 집에 있는 돈들 갖다가 은행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그걸 이제 통치 자금으로 쓴다든지 일본 본국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조선인 자본가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부가 축적이 안 되고 그것을 발전시킬 계기라고 하는 것들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거죠. 친일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통계적으로 얼마만큼 수탈이 있었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선인들이 자기 경제를 했다가 발전시켜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1910년대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봉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근대적인 구조의 재편을 통해 가지고도 강제가 됐었던 거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쌓여있는 가운데서 조선인들이 식민 통치를 통한 경제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느꼈었을까? 그게 바로 1920년, 그러니까 3.1운동 직후에 친일파들조차도 대라우치 시기에 우리가 여러모로 행복하게 살기는 불가능해졌다. 민심은 통치가 시작돼서 좀 더 생활이 안정될 것을 기대했었나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친일파들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 이태원 선생님의 말씀 중에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 통치만 있었고 정치가 없었던 시대가 이제 10년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친일파랑 친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준비가 잘 된다면 식민지를 했으면 3.1운동이 안 일어나느냐, 그리고 막 친일파도 잘 살고 우리나라 사람도 잘 살게 됐으면 3.1운동이 안 일어나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네요. 근데 그런 질문은 그냥 가상인 거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 통치 정, 이게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민심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배하면서 군부가 한 일은 통치를 한 거죠. 예. 정치란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인종적인 구분을 갖고 한국인들을 야만인으로 치부하는 이상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감이죠. 사실은 최린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한제국이 망했을 때 악정으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말에 그럼 더 낫지 않으려나? 라고 했는데 웬걸 완전 억압통치, 억압적인 어떤 그 수단을 동원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 모멸감과 차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뭐 그냥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을 생각하는 일본 지배층들의, 특히 조선에 와서 지배했었던 군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없는 한은, 예, 3.1운동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황이 억압을 받았던 아니던 잘 살았던 못 살았던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 저는 항상 그 생각도 하는데 87년대 우리가 3.2 호황 때 유월항쟁 했어요. 못 살고 분노하고 가난하고 막 이래야만 폭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정치이고, 그런 걸로 놓고 본다면 정말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었기 때문이고, 아까 이제 조선군 사령부에서 분석할 때 어떤 분석을 했냐면 그게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그 1910년에 식민지 만든 다음에 신문을 제대로 없앴잖아요. 그리고는 매일신보라고 하는 한글신문을 딱 하나 남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사람들 후회한 게 뭐였겠어요? 한국어로 된 신문이 없다 보니까 한국인의 동정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한국어로 된 신문이 있었으면 한국인들이 10년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없었다. 그게 문제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한국신문 창간을 허용해 준 겁니다. 그게 자기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허용을 해줬는데 그 허용이 바로 정치인 거죠. 아, 그래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구나. 잘못했다. 그럼 그 반성을 조선부 사령관이 하게 됩니다. 그 사령부 정세 분석 보고에 보면. 그리고 일찍이 18년 이럴 때도 이 약간 그 한국 지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일본 지식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잘 안 지면 큰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통치를 강하게 했던 거의 결과가 바로 예, 하세와 총독이 갈리는 거죠. 사이토 총독으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최고 사실 사면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조선 총독이 갈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 사실 그리고 크게 우리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인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그 일본이 스스로의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한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독부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일시동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본이나 조선인이나 똑같이 조상의 그 아들 딸로서 똑같이 사랑한다 이걸 표방을 했거든요. 했는데 어느 부분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식민지 지배의 모순이 언제 극명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일본이 위기에 몰리게 될 때 그때 그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대. 그 이제 1900 우리 3.1운동 직전에 한 몇 달 전에 쌀소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나오냐면 일본이 그 만성적인 적자국이었다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완전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 전쟁에서 인명 손실은 300명밖에 안 돼요. 러시아나 이런 데서 200만 명, 170만 명 이렇게 죽는데 전사하고 이러는데 일본은 300명 죽어요. 전장이 유럽에 있으니까. 그런 최소한의 희생을 치르면서 전쟁 특수 경기에 힘입어가지고 밤을 새도록 공장을 돌려서 이게 일약 그 만성 적자국을 탈출을 합니다. 돈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그 넘쳐나는 돈을 그 당시는 왜 부동산 투기를 안 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쌀 투기로 넘어갔습니다. 쌀 투기로. 그래서 쌀을 이제 사재기 시작한 것이죠. 쌀은 우리 생계에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일본 주부들이 막 쌀집을 습격하고 하는 일이 막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내각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몰린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강구한 방책이 뭔가 하면 일본 종합 상사 네 개를 불러가지고 예 너희들 조선에 가서 조선쌀을 매점해가지고 데려온다. 그러면 한 섬당 얼마씩 구전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현대 상사나 뭐 이런 그 상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8월 달에 인천 군산 이런 데 그 배를 대고 쌀 싣고 이렇게 하니까 조선 쌀값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일시동인이라는 것이 그 일본의 일관된 정책이었다면 일본이 위기를 당할 때에도 그래도 한국 사람도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들 살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 희생을 양으로 삼는다. 식민지 그 본질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죠. 그것이 3.1운동 직전 한 4-5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3.1운동 나기 전에 일본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내보였다. 이게 하나의 거 있고 또 하나는 3.1운동 때 참여자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한 90%는 농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서양의 농민운동을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농민들은 무정부주의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냥 농민들이 농사짓고 사는데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자급자족하고 이렇게 사는데 일제가 딱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세세콜콜 세금을 매기고 신고하게 하고 뭐 해요. 집에서 뭐 옛날에 잔치하면 소 잡아먹고 뭐 돼지 잡아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도축 뭐 신고를 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벌금을 맞거나 이렇게 뭐 태양을 막 이렇게 묘에서 그냥 뒷산에 그냥 뭐 이렇게 물을 쓰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다 허가를 받아야 돼. 공동묘지에 써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색 공굴,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데 보면은 우리 재산을 많이 빼앗아 갔다, 우리 이런 것보다도 세세콜콜하게 규제가 많다. 너무나 번거로워서 못 견디겠다. 옛날에 법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세세콜콜하게 법적 지배를 강요하니까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농민들의 특징은 야, 다 없애버려. 이게 이제 농민운동의 특징이라는 거죠. 다 참을 때까지는 참지만 그냥 일단 일어나면 다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 그런 양상의 특징이 갖고 있는 농민운동의 특징이 참을 때 있다 이런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원래는 2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30분이 됐, 90분이 됐습니다. 사실 요 1분은 3.1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특징, 그 다음에 배경, 원인, 일본의 통치 방식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좀 언급하면서 10분을 초과했는데요. 열기를 좀 시켰다가 15분 정도 쉬시고 15분 뒤 45분부터 다시 2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 토론은 3.1운동의 결과 한국 주민들은 무엇을 얻었는가, 어떻게 자기의 삶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연장되고 있는가, 뭐, 그 다음에 이런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좀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